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꿀잼과 꿀팁을 모두 알려드리는 너구리의 가로풀. 벌써 8화인가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오늘도 역시 킹키님과 함께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 킹키스님이 세상에나 노인 베테랑을 땄다고 합니다. 우호호호, 야하. 뭘로 딴 거예요 도대체? 백기사로 땄죠. 아 역시 백기사 힘이대하도다. 이제 진짜 노래 닿을 수 없는 그런 불가침의 영역에 도달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킹키스님한테 까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자 바로 한번 새로운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원희님이 보내주신 날 좀 놔줘 입니다. 자 여기 환경공룡 맵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중국 아니 잠깐만요,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방금 보셨어요? 어? 아니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누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혹시 그거지 그 뭐냐, 너의 첫 번째 진흙에서 갈라진 거. 그쵸 그쵸, 그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죠? 네. 아 맞아 너 그래도 당해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빠져버리는 그런 판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예 빠져버린 판정이라서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트로 나오긴 했는데, 아 이거 만약에 타이버터 연습하는 거였다면은 너 우리가 망치죠. 지진이 안 돼요. 타이버터 연습이 아니었네. 노는 거였네.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지오예쁘지오님이 보내주신 투명바닥의 비밀입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우리 예전에 한번 제보를 받은 곳이죠? 그 투명바닥에 있는 곳. 아 우리 지오님도 지금 가고 있는. 야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지오님이 빵 땀바닥을 꺼져버렸는데요? 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는 저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넥센 쪽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공간인 것 같다. 네 좀 떨어져도 바닥에서는 아니 그니까요. 아 정말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비밀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까요? 참 신기한 곳입니다. 혹시 또 다른 버그가 숨어져 있을 줄 몰라.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진모님이 보내주신 분명 물인데 하늘과 용암이 라고 하네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지금 보면은 오 확실히 땅바닥인데 뭔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 물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킹캐님? 어? 하늘이 보이는 거는 뭐 그러다 치는데, 아니 여기 내려다 보면은 용암 비슷한 게 여기 도대체 왜 있는 거지? 허허. 맵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원래 용암이 생겨야 하는 그런 공간에 분명 버그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잘 구경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우리 해피님이 보내주신 포하다 계정 정지 버그예요. 좀 재밌을 거예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지금 우리 친구 포하다에서 되게 좀 이상한 버그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짠짜자잔. Nope.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점프 탄성 구간 이용해가지고 나가는 버그는 굉장히 수차례 제보를 많이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 버그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불법 프로그램 사용 또는 해킹 이용 제한됐다뇨.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킹캐님? 뭐? 이게 원래 버그 사용했다고 1분 30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 정지는 안 먹거든요. 그 추가적인 설명이 있진 않았는데, 아 진짜 너구리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카로포 영상을 위해서 이 본인의 계정까지 희생한 그런 거 아닌가요? 너구리 진짜 눈물 나려고 해요. 우리 친구 어떡해. 계정이 무사하기를 너구리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우리 데비님이 보내주신 노이케 칼라인입니다. 이거 얼마나 칼라인이길래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왜 커팅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어? 아니 우리 데비님 역시 진짜 실력자 아닐까 봐. 뭐죠? 혹시 선생님의 피지컬 좀 밀립니까? 아니면은 헛돋을 적도 있으십니까? 어? 자신 있습니다. 와 이럴수가. 자 데비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아니 이 코팅 구간에 진짜 딱 볼에 따라 붙어주고 진짜 베일 것만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테크놀 보여주셨습니다 데비님. 하지만 데비님 지금 너구리랑 해설하는 우리 친구가 누구냐? 키케님이라고요. 키케님 절대로 데비님한테 꼴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어쩌다 쌍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영상은 우리 세계제일 호주님이 보내주신 왜 이렇게 많이 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호주님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우 마지막에 마르스토까지 깔끔하게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뭘? 오? 챔피언스 앞에 한 분이 3455개를 봤다고? 아 잠깐만요 킹캐스님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어? 이건 저도 모르겠어. 이거
첫판에 기록이 잘 나오면 많이 주긴 하는데 그렇게 nope. 좋은 기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건 진짜 우리 호주님의 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댓글로 어떻게 도대체 3,455개를 한 번에 받은 건지 저희한테 설명해주세요. 지금 궁금해 미칠 것 같다고요.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이석재 목자님이 보내주신 감속 체크하려고 한 건데 점점점입니다. 자, 그리고 속정쯤 지금 보면은 우리 중섭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감속 체크하려고 했는데 차가 지금 기울어져 버린 것 같죠? 어? 이런 장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펼쳐지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도 안 좋은 상태에서 떨어질 때 생기는 거일 것 같아요. 퍼프렛 카로포 명상각을 완벽하게 뽐내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자, 마지막 영상은 우리 TV 레드래곤님이 보내주신 이건 막자를 하라고 만든 맵 푸푸입니다. 아, 그래서 여긴 지금 차이나 동방명주 맵 같은데 지금 확실히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이런 좁은 공간이면 뭔가 막자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일 공간이라서 그냥 차가 뚫고 들어가요. 아, 그럼 이 레일 구간은 뭐 아무리 막으려 해도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뚫린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레일 구간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서 멈춰있는 게 제일 낫죠. 자, 우리 레드래곤 친구님 들으셨나요? 지금 나쁜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나쁜 행동을 해도 나쁜 행동이 안 된다고요. 조금 더 연구해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막자는 비밀의 행위인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8명의 친구 알차게 하나씩 영상 소개해봤는데요. 오늘은 칼라인을 타신 데비님, 마지막에 레드래곤 TV님. 이거 뭐죠? 이 친구한테 주는 이유? 안쓰러운 마음에? 네. 자, 레드래곤 친구님 다음엔 좀 더 공부해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결과는 누가 당첨될 것인가? 이럴수가! 킹캐스님의 50%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흑빈님하고 이석재 목재님입니다. 개종종지라는 그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녹화 드리는 중 영상 보내주신 우리 친구 정말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우리 두 친구한테는 노래 잊지 않고 기프트카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구리 카로프분 앞으로 계속됩니다. 잊지 말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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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